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 강조했던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라고 맛보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의 80%를 차지하는 것, 뭐뭐라 그랬죠? 표준법약관, 후유장애 물류표, 실손. 그쵸. 그렇다면 그세 가지 중에서 표준법약관은 제가 별도 말은 안 했지만 후유장애 물류표와 실손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기부터 제가 한번 실제 이런 PPT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한번 이걸 공부해보세요라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물류표의 총칙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이거예요. 파생장애. 이거는 판례 때문에 바뀌었죠. 만약에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기술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출제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파생장애만큼은 지급 기준이 완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주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최초의 장애와 파생장애 합 중에 높은 걸 주게 돼 있어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알려드려요. 이 자세한 내용은. 하지만 이런 내용이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 또한 기출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많이 바뀐 게 아니에요. 틀은 유지했어요.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병 후유장애 쪽에 좀더 폭넓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뀐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념을 보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이 가능하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생장애 부분은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계산 문제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술 문제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는 그중 높은 거 하나만 지급한다? 계산 문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왜냐? 최초의 장애를 주어지고 각각의 파생장애를 주어지면 그러고서 보험금을 계산하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산출하는 문제 자체는 산수기 때문에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은 알아두셔야지만 후유장애에서 그나마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건 어떤 게 바뀌었느냐? 이런 게 바뀌었는데 얘는 사실상 기출 개연성은 적어요. 그럼 다만 뭐가 중요해서 이걸 이렇게 놨느냐? 쓸 내용이 많아졌다는 거죠. 쓸 내용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술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가능한 부분과 기술 문제가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2018년도에 후유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났죠. 두 번째는 뭐가 났느냐? 정신행동장애에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 다섯 가지를 쓰시고 났죠.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후유장애 분류표 내에서 기술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후유장애 분류표 내에서의 기술 문제.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쓸 것이 많으면 기술 문제가 가능. 쓸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장애 판정 기준이 가능하다면 계산 문제의 한 예시로서의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넣어본 거고, 사실 이거는 출제 개연성 아주 낮다. 네. 그 다음에, 눈의 장애 같은 경우는요, 판단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계산 문제 중에서 예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는. 눈의 장애를 주어주면서 하나의 조건. 이렇게 놓고 볼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각막 이식술 같은 경우는, 아예 각막 이식을 전의 장애와 저기 시력 상태와 각막 이식을 한 다음에 시력, 교정 시력을 주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준을 모르면 답은 완전히 3000% 가는, 그렇죠? 전혀 의도한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함정을 팔수 있는 조항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 조건으로서 계산 문제 예시 조건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사실상 이 문제가 객관식 시험 문제면 객관식인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형태의 변경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가능하게 변경된 건 주관식으로 낼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객관식으로 내기에 좋게 변경된 거는 계산 문제의 하나의 함정으로서 또는 조건으로서 주어지기 좋은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놓고 보니까 후유장애 분류표도 어떻게 보면 되겠구나 대강 감이 잡히시죠. 후유장애 분류표도 하나의 각각 개별 항목별로다가 이런 것은 계산 문제의 예시로 주어지겠구나. 이런 거는 서술로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을 한 번씩 여러분 구분 지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얘는 완전 신설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우려되는 게 얘가 시험에 문제 날까봐 엄청 우려됩니다. 왜냐면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을 주어지면서 이걸 갖고 점수를 합산해내라 이런 문제가 내어지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왜냐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20년 동안 손해 사장하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는 가능한데 30점 이상인 경우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날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가능할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그리고 기존에 아예 없었던 장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변경된 거는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건으로서 계산하는 문제 나요. 근데 아예 없던 것들은 아예 없던 것을 쓰는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던 거. 하다못해 흉곡부 장기장애 같은 경우 많이 변경됐거든요. 지급률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어요. 그런 것들은 참 여러 가지로 출제 개연성이 높죠. 하지만 이 문제는 이 평형기능만큼은 기존에 그 어떤 약관에도 없던 약 후유장애예요. 물론 실무에서도 거의 없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어찌 보면 떨어뜨리는 문제로 가장 좋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런 조항도 있구나 정도는 계속 캐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감히 얘기합니다. 몰라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요건 있어요. 장애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쓰라고 하는 건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CT나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또는 비디오안진검사들을 해야 된다는 내용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될 때 함정한다는 이런 내용 정도는 기술 문제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바뀐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새로운 것들, 좀 아주 특이한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바뀐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도 계산 문제의 예시로 주어질 수 있는 부분과 기준을 써라라는 문제로 나뉠 수 있다. 이것만 오늘 얻어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후유장애 분류표 문제는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문제로만 난다고 알고 계신데 계산 문제에 보면 요새는 큰 예를 들어 큰 2번이 나면 가로 1, 2, 3, 4 이렇게 쭉 나죠. 또 소문제가 나죠. 그래서 배점을 각각 주어지죠. 그 배점 문제에 보면 보험금 계산에서 20점이라면 그 밑에 5점, 10점짜리의 서술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100% 계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시로 주어지는 소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만 잘 읽어봐도 계산 문제의 함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이런 건 서술 가능, 이런 거는 계산의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제시 가능 이렇게 분류해서 보시는 게 후유장애 분류표는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올해 기출 문제죠. 제가 2018년 5월 22일 날 지금과 같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특강에서 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해드렸던 바로 그 얘기였어요. 뭐냐? 다른 학원이나 다른 강사들이 항상 계산 문제 집중하세요. 계산 문제 집중하세요 할 때 생판 처음 보는 강사라는 놈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표준 약관에 집중하세요. 이래버렸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집어줬었어요. 올해 계산 문제가 나면 얘가 날 것이다. 났죠. 근데 올해 난 문제는 솔직히 좀 허접했어요.
왜냐, 2분의 1을 하나 안 하나, 합산을 하나 하나 똑같이 지급률 5%.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왜? 2분의 1 해도 안 해도 어차피 5cm 이하. 지급률 어차피 5% 문제 나왔었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났던 거죠. 계산하기 좋았던 문제.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고 합산한다.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기출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계산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왜 이게 날 수밖에 없었느냐? 정말 문제 내기 좋았죠. 2분의 1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후유장에서 계산 문제가 난다면 이런 형태의 조항에서 문제가 날 기회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 강사가 공통적으로 찝는 문제 뭐였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강사들이 다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률 계산하는 문제예요. 척추체죠. 이 척추체 장애 중에서도 가장 이번에 많이 바뀐 게 바로 이거거든요. 콥스앵글 방식으로 기형각을 재는 방식과 이 압박률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2019년도에 기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만 찝는 문제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원에 가시면 학원 강사들이 별표 3개 4개 달아주면서 꼭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없던 조항입니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에요. 기존의 추간판의 척추체의 장애는 추간판 장애와 기형 장애와 운동 장애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기형 장애에서의 만고 평가는 콥스앵글 방식이라는 방식을 끌고 와서 이걸로 기형각을 재요. 그리고 이게 생겨요. 뭐냐? 가장 인접한 상하부 척추체의 평균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바로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뭐냐? 평균이죠. 평균. 평균이라는 걸 계산하기 쉽죠. 척추체가 두 개면 나누기 2. 척추체가 세 개면 나누기 3.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수죠. 가감승제의 산수 중에 가감승제 중에 제죠. 나누기. 바로 그 나누기 문제로서의 단순 나누기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상장애가 올해 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 2분의 1이라는 아주 단순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2분의 1이라는 단순한 수식 마찬가지죠. 평균이라는 단순한 수식 제가 비록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지만 그래도 평균은 알아요. 네? 마찬가지죠. 여기에 많이 계신 수포자분들 평균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없던 기준이기 때문에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강사들이 이 문제는 날 것입니다라고 감히 예상하는 문제 진짜 이거는 강의 올해 처음 하는 사람도 아 이 문제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내기 좋아요 또 하나 운동장에서는 뭐가 바뀌었느냐 이 두개골 경추 부분이 바뀌어요 경추가 경추 1, 2번에 대한 것이 심한 뚜렷한에 대해서 한 금씩 올라가는 이게 새로운 조항으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될 이유,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계산 문제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계산 문제 예시로도 주어질 수 있지만 이 자체를 기술하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경추 1, 2번에 대해서 척추 운동장애 평가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도 기술하시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개연성 높은 문제, 압박률 문제입니다. 40, 60, 20.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한 운동 단위가 뭔지, 이 한 운동 단위에서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문제가 개연, 출제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건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쉽게 내려면 한없이 쉽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서 과연 출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낼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확 달라질 겁니다. 어찌 보면 올해 합격자 중에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에 따라서 합격이 판가름 난다라면 바로 이 문제에서 합격의 판가름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소개만 해드리고 갈게요. 왜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코프생글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척추가 어떻게 휘었어요? 옆으로 휘었습니까? 앞뒤로 휘었습니까? 예, 측만 변형이죠. 원래 이 코프스바잉글 방식은 측만 변형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에 들어가게 된 게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2011년 1월 20일 날 한국 정형외과 학회에 의뢰를 해서 적추 후만각을 재는 방법, 전후만각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코프생글 방식을 후만각 또는 전만각에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통일된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코프생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더라. 이렇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후만 변형에도 코프생글 방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압박률을 계산할 때는 전방 주체비와 후방 주체비를 계산하는 압박률 측정 시 압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칙은 요거를 갖다가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압박률이 커지면 누가 불리해요? 누가 불리해질까요? 그죠. 보험회사가 얼등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나마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평균을 하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 2, 3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게 척추체 측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후만 변형이거든요. 요 척추체가 제 2호추인데 이게 압박골절난 척추체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여기 노란 거 보면 뒤에 있는 노란색 길죠? 짧죠? 그만큼 요만큼이 압박된 겁니다. 요만큼이. 이만큼 압박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동그라미 2번은 이 길이가 아니라 여기 압박된 만큼의 압박률 부분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만큼이 사라졌죠. 바로 이게 2번인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제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2번을 크게 그렸는데 이게 2번인 겁니다. 감소비라고 그래요.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코프생글 방식이 얘가 골절됐으니까 정상주체, 가장 인접한 정상주체 아까 써있었죠. 가장 인접한 정상주체에서 상하면과 하사면을 갖고서 이거 가지고 재는 방식이 코프생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률 계산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예, 사례 문제 여기 있어요. 이 사례 문제 보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 사례 문제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추 1번 19mm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19mm, 그 다음에 이게 감소비, 이게 21mm입니다. 그리고 이게 몇 mm? 12mm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주어진 이걸 가지고 이 압박률을 구하시오가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대강의 답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은 얘와 얘의 평균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산수 21 더하기 19는 40 나누기 2 하면 평균이죠. 예. 저도 계산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 나오죠? 그럼 20에서 12를 빼면 8이 감소비. 즉 감소비는 얼마?
감소비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나눠볼, 8을 갖다가 평균으로 나누면,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바로 압박률.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문제지만 이거를 단순하지 않게 낼 수가 있어요. 뭐냐? 제가 이 문제는 단순하게 내기 위해서 L1, L2, L3로 냈지만 이게 두 주체가 압박됐을 때, 세 주체가 압박됐을 때로 연장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더욱이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 이게 T12까지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왜냐? T12는 흉추죠. 요추죠. 하나의 운동단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의 운동단위는 경추, 흉추, 요추를 각각의 하나의 운동단위로 봐요. 그러면 얘와 얘는 둘 중에 높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는 낼 수 있는 조건이나 출제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내기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출제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 개연성이 높은 문제. 그리고 쓰기도 참 좋아요. 쓰는 문제를 내기도. 왜냐? 이렇게 쓸 게 많아요. 예. 그렇죠. 척추의 기형 중에 압박률 장애의 평가 방법에 대한 약관상 규정을 기술하시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가로넣기도 가능해요. 가로넣기.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알아두십시오. 후위장애 분류표가 바뀌면요 가끔 가로넣기 문제도 나와요. 제가 실제로 2006년도에 합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2006년도가 2004년도 2005년도에 후위장애 분류표가 바뀐 이후에 첫 시험이잖아요. 정확하게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가로넣기가 났어요. 어떤 식의 가로넣기냐, 후위장애 분류표를 아예 그려줍니다. 문제. 그리고 가로를 쳐요. 여기 가로에 들어갈 지금률 쓰시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런데 후위장애 분류표 다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받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대부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유리한 문제죠. 유리한 문제. 저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붙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계산 문제 틀렸으니까. 산수에 약해서. 제가 수포자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수포자라. 계산 문제 틀렸습니다. 근데 답만 틀렸죠. 답만.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합격했을 수 있었던 거는 이 가로넣기 이런 걸 다 문제에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개연성도 배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능한 것들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그런 가로넣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출제가 가능한 문제였는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후위장애 분류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 다 듣고 싶으시면 제 수업 시간 돈 내고 들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번에 후위장 표준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에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러면 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새로 들어갔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완전 새로운 조항이에요. 언제? 2018년 7월 10일 날. 더욱이 이거는 우리가 2차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변경됐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출제될 수 없었죠. 그럼 이거는 문제 내기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왜냐?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문제가 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서 연명치료 중단을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중단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표준약관의 변경 조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런 문제도 이렇게 좀 더 어렵게 틀면 이렇게 틀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그런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러면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되게 어렵죠. 내용이. 근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바로 이 조항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피보험 그 표준보험약관에서의 그 내 정확한 의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40점 깔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좀 그렇게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
최근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요. 문제가 어렵다는 건요, 답은 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문제의 내용을 어렵게 내면요, 문제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답은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간단하고 쉽게 나잖아요. 답이 어려워요. 왜냐? 얘가 뭐를 묻는지 내가 파악이 안 돼요. 의도 파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장 막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러면 정말 막연해요. 뭘 써야 될지. 그런데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를 예를 들면서 이런 고의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또는 그것이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한 약관상의 조항을 기술하시오. 이러면 문제는 어려워 보여도 답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고의사고가 있었음에도 지급할 수 있는 사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좋겠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답 쓰기에는 좋아요. 대신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중요한 것만 내었던 분들은 그 문제의 답을 못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쓰겠죠. 저는 계속 문제가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합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변별력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답이 나오면 그 문제, 그 시험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 자체가 계속 답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나면 이거는 정말 쓰레기 문제가 돼요. 그쵸? 이번에 수능에서 국어 몇 번 문제? 그거 있죠? 솔직히 저도 이해 잘 안 되는데 저 국어 잘했거든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전국 4등 했었는데 국어만큼은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나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문제는 어려운데 답은 쉬운 문제. 이런 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됐어요. 청약점 발병 조항. 근데 이 조항하고 엮을 수 있는 문제가 살아남은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하고. 뭐냐? 부담보 조항입니다. 똑같이 5년 조항이에요. 그런데 5년 조항이 돼서 청약점 발병 조항은 사라졌는데 부담보의 5년 조항은 오히려 청약서에 부담보 청약서에만 있던 내용이 2018년 7월 10일자 변경되면서 표준약관에 완전 편입되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5년 조항이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와 걔를 살짝 섞어서 내는 문제 이런 거 내면 굉장히 문제 어려워집니다. 답도 어려워져요. 이거는. 그런 문제 나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 조항은 없어졌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무효 판결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는 큰데 시험에는 의미 없다. 왜냐 무효가 된 것은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얘는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얘죠. 사실 2018년도에 많은 학원에서 이 문제를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2018년 3월 2일자에 후유장애 분류표 말고 가장 큰 의미 있게 변경된 약관 조항이 뭐냐? 얘였어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리는 의무 조항이 2018년 3월 2일자 개정, 4월 1일자 판매된 상품의 주요 표준법 약관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안 날 걸 어느 정도 예상도 했었어요. 왜냐?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리는 의무가 2017년도에 기출됐었죠. 그러니까 2년 연장으로 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2019년도에는 어떨까요? 가장 출제 개연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 기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개만 찝으러 가면 저는 압박률 문제와 이 문제를 찝을 거예요. 딱 두 문제만 찝어야 된다고 하면 압박률 계산 문제와 상해보험 계약 관리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올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3일 남았죠. 3일이면 다가오는 돼지띠 해에, 돼지띠 해에 출제 개연성이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 왜냐? 내용이 엄청 많이 바뀌었고 엄청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보험금 지급에서도 얘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업과 직무가 아예 정의가 들어가 있어. 제가 이따가 여러분께 자반 작성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예상 문제를 하나 써드릴 때 제가 이거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제가 엮어서 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앞에 이 바뀐 내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문제를 기출하기도 좋아요. 또 하나 얘와 함께 아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이 내용 아, 효과에서 비례삭감조항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통지의무하면 다 비례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기존에서는 통지의무 위반에서도 비례보상이 안 되는 항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륜차의 사용은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완전 면책조항이에요. 물론 분쟁률 사례를 보면 그것도 지급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 여러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만 놓고 보면 이륜차 사용은 완전 면책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변경에 대해서만 비례삭감이 가능했는데 그나마도 직무의 변경은 또 비례삭감 조항이 아닙니다. 대상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알릴 대상도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승용차 타던 사람이 업무용 화물차를 탄다. 업무용이다. 통지 대상이 안 됐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통지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비례삭감이나 이런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내용으로만 치면 비례삭감을 넣기가 엄청 좋아집니다. 사실상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도 문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시험을 봤던 2006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 문제입니다. 실손 계산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였냐.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오다가. 근데 이 사람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안 되는 상 조건을 주고 실손 의료비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 안 풀었어요. 딱 한 줄 쓰고 말았어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지금 조건 주어진 조건 갖고 여러분들이 한 줄로 답을 낼 수 있어요. 면책, 왜 면책이에요? 네? 길어서? 아닙니다. 그 조건을 다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요. 승객의 고의. 결과 승객은 피보험자였죠.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예요. 보상 왜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왜냐? 영업용 차례에서 승객이 면책되는 경우는 승객의 고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됐다라면 뭡니까? 면책이에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승객의 고의예요. 그래서 저 과감히 썼습니다. 이 문제에서 승객의 고의밖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계산할 이유가 없다. 저 붙었다고 그랬죠? 1번 문제는 답도 못 썼어요. 근데도 붙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들이 제답 안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매법 공부하시겠지만 자동차 공부하시겠지만 승객이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는 승객의 고의밖에 없습니다. 승객의 자살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운데 장기보험에서 고의면 보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그게 여행자 보험이었는데 여행자 보험이면 질병도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여행자 보험도 질병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의 허점을 파악했던 거죠. 때에 따라서 그런 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났던 이 문제들 있잖아요. 삭감기간 계산하는 문제 그것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차마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약관이 그 당시엔 좀 잘못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변경된 약관에서는 모든 조항에 대해서 삭감, 비례삭감 바로 요거에 분의 요거로 비례삭감한 조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자유롭게 기출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든 이거를 쓰시오가 나든 어쨌거나 2019년도에 넘버원 기출 예상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표준법 약간이 바뀐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출이 높, 기출 완성이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단지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출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표준법 약관의 변경을 보러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 같은 학원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변경의 시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예. 저희도 다 밥 벌어먹고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바로 이겁니다. 입증 책임의 주체 변경. 이거는 2019년 1월 1일자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들어가요. 왜냐? 변경이 2018년 11월 6일자 개정입니다. 네? 이거 갖고 어제 손보사의 모 후배 직원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이거 그동안에 생보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 그동안에는 손해보험사는 계약자 측이 이용한 게 없음을 입증해야 됐지만 변경된 약관에서는 손해보험사도 이제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또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상법제 651조와 652조, 653조, 655조를 보면 651조가 고지의무, 652조가 통지의무, 653조가 위험유지의무예요. 655조가 보험금의 지급입니다. 65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651조, 652조, 653조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651, 652, 653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입증 책임의 주체가 없죠. 상법상.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예요? 보험자죠. 바로 그 보험자가 이제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거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를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변경된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긴 해야 될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게 부담보 청약서에 있었던 아까 5년 조항 있죠. 청약점 발병 조항은 없어졌는데 부담보 청약서에 있던 5년 조항은 표준법 약관으로 들어왔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조항은 부담보 청약서, 부담보 조항이 표준법 약관으로 그대로 들어왔다. 기존에는 이 조항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도성 특약 중에서 부위부담보와 질병부담보를 규정하는 그 특약에만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표준법 약관으로 들어왔다. 이거와 더불어서 2018년도 7월 10일 날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여기 기간이 지나는 것을 보험사가 이제는 계약자 측에 알려주도록까지도 변경이 됐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에서. 그래서 그 내용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손해립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어차피 실손해립은 여러분들 나게 되면 대부분 계산을 하죠. 기술하시오, 적시하시오, 뭐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그동안에 특약에 대한 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생긴 이 조항이 기술 문제로 난다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뭐냐? 장기 공여자에 대한 거예요. 신설입니다. 2018년 11월 6일 신설이고 이거는 언제부터 판매된다 그랬어요? 2019년 1월 1일. 바로 요 조항이 생겼어요. 장기식할 때 이제는 공여자에 대한 부분도 실손해서 보상한다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 높고요. 기술 문제 내기도 좋아요. 제가 얘기했죠. 내용이 길면 바뀐 게 많으면 약술하시오 기술하시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여자의 의료비 문제, 또는 기증자의 의료 문제, 그러니까 수여자, 그렇죠? 기증자와 수여자, 그의 의료비 문제를 해서 계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제. 변경됐고 의미 있는 거라면 개연성이 높은 문제죠.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이 장기 기증, 그렇죠?
뇌사자들 장기기증 뉴스에서 많이 보죠. 예전엔 장기기증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죠? 요즘은 쉽죠. 각막이식도요, 여러분. 왜 각막이식이 그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각막이식 전의 상태로 하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요? 요즘 각막이식이 쉬워져서 그래요. 요즘 각막이식 수입해 옵니다. 각막. 외국에 수입해 와요. 또 하나 각막은 사체에서도 적출이 가능해요. 꼭 뇌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면요. 한 분이 각막이식만 네 번 받았어요. 네 번. 지금 네 번째 성공해서 이제 사는데 각막이식 한다고 눈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번쩍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런 각막이식이 그 후유장애에서 각막이식 전에 들어갔던 것도 그런 사회적인 또는 의학기술의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놓으면 이 장기기증의 문제, 사회적 이슈로도 좋고 약관도 적절히 바뀌어주고 사실상 이런 것이 출제하기 좋은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성 있는 실손 의료비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흡입술, 이거 안 줬었는데 이 중에서 뭘 주느냐? 여성형 유방의 지방흡입술은 지급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 남자인데 여성형 유방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거 실제로 사례 많아요. 이거는 저도 실제 보험사 쪽에 있을 때 이거 심사 많이 해봤어요. 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여성형 유방일 때 지방흡입술 하는 것은 이제는 실비에서 처리해줍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에서 이런 부분 중에서 이제 지급하는 부분들 예외 조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생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 하나 나기는 어려워요. 이 F51이라는 데 들어갔거든요. F51이 뭐냐면 비길적 수면 장애. 근데 이건 이미 기출이 됐었죠. 2016년도에 실손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때 바뀌게 되면서 이제 지급하는 조항인데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한 조항 5가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기술 냈었죠.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르기는 어렵고 오히려 얘나 얘가 더 출제 개연성이 높다. 바뀐 걸 쓴다 한다면 이거는 이제 쉬었다 할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표준약관, 후유장애 분류표, 실손.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바뀐 주요 조항들을 한 번쯤 보여드린 거예요. 왜 보여드렸냐?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기출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40점을 보장하는 문제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의 시간이었을 때는 바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얘는 날 거, 얘는 안 날 거가 아니라 얘가 왜 개연성이 높은지, 얘가 아닌지 이런 걸 알려주는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몇 점은 깔고 간다? 40점은 깔고 가는 거고 50점은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만 예시는 뭐냐? 지금까지 저랑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럼 얘가 문제 나면 어떻게 나고 난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몇 개 보면 바로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맑은 공기, 무지 추워요. 추운 공기 좀 마시면서 특히 혈압 높으신 분들은 이 추운 날 더운 데 있다 함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혈관 터져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